형용동자입니다. 이래서 형용동자가 여기 이제 동자라는 말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 형음 보살과 똑같은 말이 동자입니다. 그래서 형음 동자가 직종자기하여 자리로부터 일어나 가지고 정례 불족하고 부처님 발에다가 정례를 하고 이 백불은 하사대 부처님께 이제 사례입니다. 사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암은 열의 교화 재관 재유의상하고 저는 들었습니다. 뭘 들었느냐? 여래께서 저로 하여금 교아니까요.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이래도 되고 가르칠 교자는 하여금 영자하고 똑같습니다. 교자가 그렇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재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재관하라고 하신 재관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을 듣고가 아 문이에요. 저는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저에게 재관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그러면 재관은 무엇을 재관하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제 유의상이에요. 유의상을 재관하라고. 유의상, 무의상, 유의, 무의 그러죠. 유의상 가면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죠. 모든 존재하는 모습을 유의상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봐라. 요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처님께서. 이게 이 그 말씀을 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이게 아주 잘 이제 들었는데 그러고서는 아시사불코 저는 그때에 이렇게 이게 때 시자가 들어오면은 이게 저는 때에 이런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때에 유의상을 관찰해 봐라 하고 가르쳐 주실 그때에 그 말을 듣고는 사불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사불입니다. 연애 청제라가 자 뭐냐 그러면은 청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조그만한 그 방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즘 말로 적은 토굴입니다. 지금 적은 조그만한 글방, 적은 토굴, 저 아주 예 대체적으로 이게 스님들을 뭐라 하느냐 그러면 청중 그러잖아요. 맑을 청자 대중중자. 그래 청중의 말석에 끼어 있는 저 소생은 옛날에 이렇게 편지 참 많이 썼는데 지금들은 편지 안 쓰시죠? 예. 그래서 그런 말 그럼 이게 청제 그러면은 아주 적은 집입니다, 지금. 적은 집에서 연애를 합니다. 여기서 연애 그러니까는 잔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선하는 거예요. 예, 연애 참선을 합니다. 연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견제 비구가 소침수양하니 비구들이 제 비구죠. 지금 비구가 침수양을 태우는 것을 보니 향 태워요. 향을 태웠어요. 향 태우는 이게 향 태우는 이제 스님들이 향을 딱 태웠는데 향을 태우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지금이. 그래서 이게 그걸 딱 봤더니 향기가 적연하여 향기가 향의 기운이 아주 이게는 적연하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향 기운이 쏴르르 코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 적연해서 내 입 비중 이러이다. 제 콧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향기가 이게 이 콧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관차기가 나는 관찰했습니다, 그때게. 이 기운이 이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매사를 우리는 놓치고 살는데 여기 참선하는 것을 한번 보면은 야 향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가지고 관찰하는구나. 이게 힌트요. 예? 뭐든지 가다가 발등을에 부딪혀가지고 탁 넘어지면은 그때게 왜 나는 여기서 넘어졌을까? 그냥 많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 향내서를 딱 그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 나는 향의 기운을 관찰해 봤단 말이에요. 관찰을 했더니 향이 어째서 냄새가 날까? 나무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텅 빈 공이어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연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불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라 관찰해 보니까 이렇더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니까 냄새가 나느냐? 화합쟁이거든요. 하나를 떼어놓고 보니까는 연기 나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연기 나올 자리가. 그런데 이것은 연기가, 향기가 딱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냥 향기가 아니라 여기서 목, 공, 연, 화, 이거 하나씩 띄었잖아요, 지금. 하나씩. 띄어보니까 연기가 나올 것이 아니, 향기가 나올 것이 아닌데, 예?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거무소착이며 이 향기가 딱 나한테서 갑니다, 지금. 내 코를 지려서 딱 갑니다. 가면은 이 향기가 다른 데 가서 딱 붙지도 않고 또 향기가 내무소중하고 향기가 나한테 옵니다, 지금. 오는데 어디서부터 온 곳도 없고 온 자리도 없고 나한테로 오는 향기는 와도 온 곳이 없고 가도 간 곳이 없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없고 유시의소하야 이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가 소멸됐다. 의가 소멸된 것은 생각 뜻이 짜잖아요, 지금. 뜻 생각이 멈춰진 거예요, 지금. 생각이 딱 멈춰져서 발명 무르르니 자, 생각이 왜 이럴까 하면은 생각이 멈춰지지 않고 생각이 진행이죠. 근데 이것이 왜 이럴까 하던 놈 딱 멈춰버리니까 의식이 끊어져 버린 거죠, 지금. 그러면 멈췄다, 이것이 지금 삼매란 말이에요, 지금. 생각이, 의가 소멸됐다, 이것이 삼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향기 하나를 가지고 깊게 관찰하다 보니까 생각이 딱 멈춰버리더라. 의가 소멸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의가 소멸됨과 동시에 무루를 발명하게 됐다. 무루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가 됩니다, 지금. 열애가 인하사 부처님께서 저를 인가하셔가지고 더 향음호하니 향음이라고 하는 호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음 동자라고 향음 너는 향음 보살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진기가 숙멸하고 진기 하는 것은 지금 티끌 기운 진의 기운이 향 냄새가 나는 기운은 이렇게 뭉실뭉실 연기가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가듯이 이게 뭉실뭉실뭉실 움직여요. 이 향의 기운이 그냥 향의 기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진기가 숙멸하는 것은 숙멸을 갑자기 딱 없어져 버렸다. 그것은 뭐냐? 우에서요. 유시로 의가 소멸돼서 무루를 발명하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은 묘향이 그때에는 이제 정말로 진짜로 오묘한 향기만이 뚜렷한지라 원자가 이럴 때는 뚜렷하지요. 분명하게 향기가 그러면 아무 기운도 없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면서도 향기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아종 향음하여 나는 향음으로부터서 향의 그냥 이렇게 그 연기가 이렇게 뭉실뭉실 뭉쳐 가듯이 향이 그렇게 된 것이 향이 장엄된 거거든요. 향의 기운이 장엄이 된 거. 그래서 향음으로부터서 아라한을 얻었나이다. 불문 원통하시니 부처님께서 원통법을 물으시니 여하 소중컨대 제가 정득한 바로는 향음이 위상이니이다. 향의 기운을 관찰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향의 기운을 관찰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야광보살 있지 않아요? 야광보살. 예, 야광보살. 이 법왕자가, 이게 야광약상, 이게 형제잖아요? 이게 두 법왕자가 병제회중, 함께, 아우릴병자는 함께죠? 함께 회중에 있습니다, 지금. 함께 회중에 계시는데, 500명이 되는 범천 중이 직종 야기하여 그러니까 야광약상 이 형제들이 하니까 500범천을 거느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들은. 야광보살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즉종작에 정리불조하고 백불은 하사대. 아, 무량겁에 나는 무량겁 세월 동안에 이 세 양이 하야 세상에 아주 훌륭한 의사가 의사 노릇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의사 노릇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훌륭한 의사냐? 그 중에 입 가운데서 상 차 사바 세계의 초목 금속이 이 사바 세계 가운데에 풀, 나무, 금덩어리, 돌덩어리들을 맛본 것이 풀이라고 하는 풀은 다 맛을 보고 돌덩어리라고 하면 돌 다 맛을 보고 금은 금대로 다 맛을 보고 다 맛을 봤습니다. 명수가 그 가지수입니다. 명수는 범요 10만 8천이거든 무릇 10만 8천 가지나 됐습니다. 10만 8천 가지를 전부 맛을 봐가지고 이것은 짠 놈이고 이것은 단 놈이고 이것은 냉한 놈이고 이것은 열한 놈이고 다 알았어요. 역시 실지 이와 같이 해서 다 알았어요. 지금 다 실지는 뭘 다 하느냐? 고초 함담 참 이게 아주 쓰고 시고 짜고 담담하고 달고 매운 등등 맛을 전부 다 알았어요. 이것은 무슨 맛이고 이것은 무슨 맛이고 다 압니다 지금. 병제 화합과 구생과 변이와 그리고는 아울러 가지고 이것을 합쳐버리면 또 무슨 맛이 나오고 화합이죠. 그리고 이것은 구생과 구생은 뭐냐 그러면 본래부터 있었던 맛 이게 구생이에요. 본래부터 있었던 맛. 변이 이게 지기게요 파란 뜨기하고 익었을 때 그 맛이 다르잖아요. 이게 변이 된 맛과 시냉 시열 이것이 냉했던 것과 이 뜨거웠던 것과 유동 무독을 독이 있던 것과 독이 없는 것을 신릉 변질언이 다 능이 다 두루두루 알았습니다 이거. 그래서 승사열에 열애를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고요 받들어 모시고 요지 미성이 이제 그렇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의 맛을 다 알았는데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다 보니까 딱 요달에 알게 됐다. 무엇을 요달에 알게 되냐? 미성이 맛의 성품이 맛의 성품이 비공비유며 공도 아니요 유도 아니며 이거요 맛이 딱 유 그러면 정해진 맛이 없어요. 이것을 익히면 달라져 버리고 섞어도 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또 없는 것도 없어 맛이 하나도 없는 것도 또 뭐다고 섞으면 또 다른 맛이 나와 버리고 그러니까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또 비직신심이며 몸과 마음에 합해진 것도 아니고 내 몸하고 합쳐져서 맛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하고 합쳐져서 이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리신심하고 내 몸과 마음에서 떠난 것도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을 떠나서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몸과 마음하고 합해가지고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 등등을 요지했단 말이에요. 다 알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세상의 모든 맛을 다 알았다가 부처님 법을 듣고 나서는 그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더 잘 알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분별미인하야 미인을 분별하고 맛의 근본을 근본 맛을 분별 딱 가려내고서 종시개호하이다 호이다 이로부터서 깨달아서 알게 되었나이다. 몽불열애가 부처님 열애께서 인가를 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뭐 하느냐 하면 아 곤계를 나의 형제들이 곤계지 않아요? 곤계를 인가하셔가지고 야광약상 이 보살명하야 야광보살 약상보살 두 보살의 명을 주셔서 금어해중에 지금 이 법회 가운데 이 법왕자면 이 자리에 지금 모인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금 능엄경을 설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법왕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미로 강명하야 다른 게 아니라 맛을 통해서 인자는 맛을 인해서니까요 맛으로 인해서 강명이 됐어요. 깨달음이 아주 분명해졌단 말이죠. 예, 깨달음이 분명해져가지고 위등 보살인이다. 지위가 보살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됐습니다. 불문 원통하시니 부처님께서 원통법을 물으시니
야소중컨대 제가 깨달은 바로는 미인이 위상이니라. 맛을 그 근원 맛을 근본 맛을 아는 것, 이것이 제일이 되겠습니다. 근본 맛을 알면은 제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광보살은 이게 이 세상에 모든 독이 있고 독이 없고 약이 되고 이거 해가 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알아서 야광보살, 모든 사람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이런 보살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갑니다. 발타바라입니다. 발타바라가 병기 도반인 동반인 16개사가 측정 자기하여 아울러 그 동반자들 16개의 개사들, 그러면 16개사 그러면은 열려진 선비니까 이게 옛날 전통적으로 중국식으로 말하면 높을 꽃자 선비사자 고사에 해당됩니다. 아주 훌륭한 선비, 아주 훌륭한 선비. 이 16분의 훌륭한 선비들이 직종자기하여 자리로부터 딱 일어나 앉아가지고 부처님 발에다 정례를 하고 백불을 합니다. 부처님께 사례의 말씀을 합니다. 아등이 선어 위음왕불에, 여기서 먼저 선자가 딱 나오면은 먼저 번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옛적에 이렇게 하면 더 좋죠. 예, 먼저 선자가 옛적에 유망불이 계실 적입니다. 그러니까 문법 출가라니 법문을 듣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욕승시에 스님들이 목욕을 할 적에 수의 입실이란 이라가, 이게 줄을 따라서 입실이요. 예, 그러니까는 그때도 이 수행자들은 움직이려고 하면은 줄을 서서 움직였어요. 그때게도. 그래서 줄을 따라서 욕실로 들어갑니다, 지금. 근데 지금 목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진짜 목욕, 옛날 궁궐에 목욕탕 하나도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임금들이 다 빨리 죽은 것이 목욕을 못 해가지고 등창이 많이 걸리잖아요. 욕창, 면이 무척 많이 목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과학적으로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 중국 가면 한번 가보신 분들 알겠죠. 양귀비 목욕탕은 이 방보다도 더 커, 혼자 쓰던 목욕탕이. 얼마나 목욕탕 문화가 제기했는지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방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호련이 수인을 깨달았어요. 아, 물의 원인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목욕하다가도 깨닫고, 이게 공부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이게 이파리 하나 이렇게 이게 붙들어서 이게 여기다 놓고 깨닫고, 예? 목욕하러 가다가 물방울 튀기는 거 그거 한번 맞아보고 이걸로 깨닫고, 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항상 마음이 탁 열려 있잖아요, 지금. 항상. 그러니까는 중은 습관적으로 안 깨달아도 좋으니까 열려 있으면 된다. 이게 아주 관건입니다, 지금. 그래서 수인을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불 세진이며 역불 세차라. 이미 때를 씻는 것도 아니며, 이게 때를 씻는다고 먼지가 다 닦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몸뚱아리가 씻어지는 것도 아니다. 근데 이런 말에는 상당히 이제 이게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깨달음으로 이어지는구나.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근데 중간이 아냐나야. 중간이, 목욕, 물이 몸에 닿기 전 중간이에요, 지금. 그것이 아는 가장 편안해가지고, 등무 소유허이다. 무소유를 얻었나이다. 소유가 없게 되었나이다. 아무것도 목욕을 하면서도 상관없이 목욕을 한다. 물과 상관없이 목욕을 합니다, 지금. 숙습이 무망하여. 숙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서 습관이죠. 습관이.
망 없어지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습습이 업이잖아요. 없어요. 습습. 업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데는 어쩔 재주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푹쑥푹쑥 튀어나오거든요. 나중에 여기 튀어나옵니다만은 가섭전자가 자체가 전생에 건달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상수제자가 됐는데도 노랫소리만 나오면 그냥 궁딱궁딱궁딱궁딱 이랬다. 이래서 숙습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숙습이. 그래서 지금 숙습이 정말로 없어지지 않아. 그러다가 내지 금시에, 지금 내지는 지금에 종불 출가하야. 이 숙습이 무망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부처님 따라서 출가를 했습니다, 지금. 금등 무학하며 지금 무학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이 공부 다 끝났다가 무학이잖아요. 무학을 얻었으며 피불이, 저 부처님이 명아 발타바라 하시니, 부처님께서 저를 이름하여 발타바라라고 지금 이름을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발타바라. 이 발타바라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은 경호실장, 경호실장 발타바란. 그래 정말로 보호를 잘해주는 사람, 보호를 잘해주는 사람. 이것이 지금 발타바랍니다 지금. 경장이 이제 보호를 잘해준다 하시니, 그는 왜 그러느냐? 묘척이 선명하야. 묘척은 어떤 것이 묘척이냐 그러면은 저 위에 올라가면은 호로 수인원이 기불 세진하고 역불 세체라, 이 두 가지 문장 있잖아요. 이것이 세진도 아니고 세체도 아닌 것이 묘척이에요. 묘척. 예. 그러면 세진 하게 되면 촉이 있어야 되잖아요. 촉이. 촉이.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묘척입니다, 지금. 묘척이 아주 분명해져 가지고 성 불자 주어이다. 불자의 자리에 주하는 것을 이루게 됐다. 예, 부처님 제자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25 상수 제자가 되게 됐다 이 말이죠 지금. 불문 원통하시니,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여하 소중컨댄 제가 깨달은 바로는 촉이니 위상이니이다. 그 촉 부딪히는 그 근본을 아는 것이 최상이니이다. 그래서 부딪힌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렇게 큰 것을 부딪히고요, 큰 것을 부딪히고 딱딱한 것을 부딪히고 여길 생각하는데, 여기서 부딪히는 것은 물을 가장 부딪혀도 안 부딪히는 것과 똑같은 물에서 촉을 깨닫는다고요. 큰 것을 부딪혀서 깨닫는 게 아니라 가장 미세하게 부딪히는 물에서 촉을 깨닫는다. 가장 물이 내 몸에 가장 미세하게 부딪히잖아요. 가장 미세하게 부딪히는 물을, 물로 인해서 촉인을 깨닫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고 그러고 나서는 여기 이제 마가섭이 나옵니다 지금. 마가섭 과 그 자금강 비구니 등이. 자금강 비구니, 이 자금강 비구니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비구니인데, 옛날에 가섭전자가 옛날에 출가하시기 전에는 이게 지금 자금강 비구니와 그 부부관계였다고 해요. 부부관계. 그런데 이게 부부관계도 좋은 관계가 돼야 돼. 이래서. 그래서 몇 겁이 지내가 나서 가섭존자가 부처님 상수제자가 됐는데, 이때 자금강 비구니는 비구니가 돼가지고, 이게 가섭존자를 돕는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관계가, 이런 관계들이 전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에 전부 끊임없이 이게 유지가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지금 전제를 하고요. 그래 자금강 비구니 등이 직종자기하여 자리로부터 일어나 가지고 부처님 발에다가 정제를 하고 백불어나사대 부처님께 지금 아뢰입니다. 아 왕겁에 나는 왕겁에
나는 옛날에 차 개중에 이 세계 가운데서 유불 출세하시니 부처님이 계셔서 출세를 하셨으니 그래서 유불 출세하시니 이럴 때게 유자가 대체적으로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출세하셨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셨다. 이슬유자를 이렇게 해도 되고 이슬유자는 여기서는 출세하셨다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빼고 가도 아무 일이 없고 그럽니다. 그래서 명일월등이라 이 부처님은 이름이 일월등입니다. 지금 일월등 부처님입니다. 아득 친근하여 나는 친근히 해가지고 이 일월등 부처님을 친근히 해가지고 문법 수습하고 이 일월등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서는 수습에 익혔단 말이죠. 익히고 불멸도 후에 이제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에 공양 사리오대 이 일월등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공양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그 부처님이 계실 때에 계신 대로 모시고 돌아가시니까 그 부처님의 사리를 또 공양 올리면서 모십니다. 지금 그래서 연등 송명하여 연등하는 것은 이것은 등을 밝힌다가 연등이거든요. 이 연자가 그래 연자가 태울 연자잖아요. 그 태우는 거 뭡니까? 등을 태운다. 그래가지고 등을 밝혀가지고 송명하는 것은 명을 이었다 할 때에 이 명자는 해명이잖아요. 우리 부처님의 해명을 이었다. 해명을 이어서 이으며 그래가지고 자금강으로서 아주 자색금강빛으로서 도불형상 이러니 자 자금강을 가지고 부처님 형상에 도금을 했습니다. 부처님 형상에 이건 가섭존자가 전세에 지금 가섭존자가 아니에요. 지금 전생에 일월동 부처님 당시에 지금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게 부처님 형상에다가 도금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도금을 했는데 자이 이래로 이로부터서 이래로 세세생생에 세세로 태어날 적마다 생생에 신상 원만하며 몸뚱이가 항상 원만하게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뭐냐 그러면은 원만 자금강치요. 원만한 자금강 덩어리가 돼요. 이 몸뚱이가 자금강 덩어리처럼 몸뚱이가 전부 자금강 빛으로만 번쩍번쩍번쩍 합니다. 지금 이러고 차 자금강 비구니 등은 이때의 자금강 비구니 등은 즉아 권속으로 곧 나의 권속으로 동시 발심이니이다. 동시에 발심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관, 세관, 육진 변개하고 제가 관찰했습니다. 이 세관에 육진이 변개함을 관찰하고 육진이 색성향 미촉법이 육진이잖아요. 그러면 색성향 미촉법 육진이 변개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을 해봤단 말입니다. 하고서는 유의공적으로 오직 공적으로서 수어 멸진하여 닦아가지고 멸진에 이르렀다. 여기서 멸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공적을 닦아가지고 멸진정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멸진정 그러면은 이게 수행자가 수다한 사담 아라한 이게 쭉 가서 마지막에 아라한이 됐을 때에 멸진정으로서 아라한이 이루어진 자리죠. 지금. 그래서 멸진정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심이 내 능도 백천겁하되 몸과 마음이 능이 백천겁을 지내갔습니다. 백천겁을 지냈는데 유여 탄지하야 마치 백천겁을 사는데 마치 손가락 한번 땅 통기는 사이처럼 여겨졌습니다. 지금 손가락 한번 땅 통겼는데 이 사이에 백천겁을 지내가 버렸다. 그래서
아이 공적으로. 그러면 여기를 우에 유이 공적으로서 멸진정을 바꿨고, 그러면 여기서는 아이 공적으로서 아라한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가섭존자는 무엇으로서 공부가 이루어졌느냐? 공적이죠, 지금. 공적으로서 아라한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세존이 설하 두타 유체하시니, 세존께서 제가 두타가 제일이라고 말씀하시니, 묘법이 개명하여 오묘한 법이 환히 열려가지고 밝아져 버렸습니다, 지금. 밝아져서 소멸제루호이다. 루가 다 멸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루가 멸하면은 뭐가 됐느냐? 업이 다 소멸됐습니다, 지금. 이게 루,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은 누진통 하듯이 업이 이미 다 소멸이 되었습니다. 불문원통하시니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어떻게 하다가 네가 이 원통을 얻었느냐 했더니, 여하소중컨대 제가 깨달은 바로는, 이렇게 해요. 증득한 바로는 법이니 위상이니다. 법의 근원을 아는 것이 제일이 되겠나이다. 인자는 근원, 씨, 법의 씨, 바탕, 예, 이렇게 해요. 이게 최상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육진원통을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어떠세요? 전부가 다 상황상황마다 공부거리잖아요. 상황상황마다. 이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저기 무슨 좌뇌는 뭐가 있고 우뇌는 뭐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유념해야 될 거 있어요. 피아노를 보면은 어디에는 고음이 나오고 어디에는 저음이 나오고 이건 있지요. 피아노가 그 자리를 딱 놓으면은 고음 나오고 딱 놓으면은 저음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피아노 속에 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피아노 속에 소리가 들어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 이게 문제거든요. 소리. 이거는, 그러면 여기 좌뇌를 건드리면 고놈은 나와. 우뇌를 건드리면 감정이 나와. 근데 건드리는 놈, 저놈 무엇이냐? 이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마음 있는 자리가 어디냐? 마음은 이 안에가 있지를 않아요. 몸 안에 있지를 않아요. 마음 있는 자리는 일체 만 법이에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놈이 이쪽하고 딱 마주치면서 이 마음이 나오고, 이놈하고 딱 마주치니까 아주 피아노가 똑같다니까, 딱 하니까 고음 나오고, 딱 하니까 저음 나오고, 이게 밖에 것이 와서 마음을 형성하는 것이지, 마음이 이 자리에 있지 않다. 이 자리에 있지 않다. 네, 요런 것이 지금 이게, 예, 그거는 이제 유식에서 별도로 한번 쫙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 거는. 자, 그러고 나니까는 밖에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안으로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으로, 안의 것을 공부합니다, 지금. 아나율다입니다. 아나율다가 직종자기하야. 자, 아나율다는 부처님 제자 중에 어떤 분이죠? 아나율다. 그래, 네, 천안제일. 천안제일. 아나율다, 천안제일입니다. 아나율다가 직종자기하야. 정예불족하고, 부처님 발에 정례를 합니다. 정례를 하고 이 백불은 하사대 부처님께 사례 말씀하시기를, 아초 출가하야 나는 처음 출가해가지고 상낙수면이러니 항상 잠자는 걸 좋아했어요. 열애가 하사대 열애께서 저를 꾸지람 하시기를, 위 축생유라 하야시는, 이 자식 너는 축생되겠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욕이 어디 있어? 더 크게 혼내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시니까, 암은 불가하고 나는 부처님 꾸지람을 듣고 제읍 자책하여 슬프게 울면서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자책을 하고는 7일 불면이라가 7일 동안을 잠을 안 잤는데요. 7일 동안 잠을 안 잘 적에 어떻게 하느냐, 눈을 깜빡깜빡하고 잠을 안 자면 암이 없어요.
근데 눈을 안 깜빡거리고 이렇게 잠을 안 자버리면은 눈이 멀어버려요. 그 눈은 깜빡깜빡해야 눈이 자기한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다가 실기예상보고에다 그두 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존이 시야 낙견조명 금강산매의신을 부처님께서 이 자석 잠잔다고 꾸지름 한번 했다가 눈이 멀어버리니까 부처님께서 난감해지셨죠, 지금.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낙견, 잘 보는 것이 낙견이잖아요. 즐겁게 보는 것. 조명, 훤히 비춰서 보는 것을 잘 비춰보시는 금강산매예요. 이제 금강산매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금강산매에 드는 법을 딱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는 낙견 조명 금강산매를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아불 인안하고 나는 눈을 인하지 않고 눈이 필요도 없고요. 눈이 상관없이 아불 인안하고 관견 시방오대 시방 세계를 딱 관찰을 합니다. 관견을 하는데 정진이 통해놔야 정밀한 진실이 진실 때 아주 정자는 아주 정밀하게 아주 빠짐없이 정밀하고 또진 가짜가 아닌 그 알맹이 진짜들이 통연 그러면 여기서는 동이 아니고 통이니까 툭 트였다지요. 툭 트여서 여관 장관이 마치 손바닥에 과일 보듯이 조그마한 보리쌀레키 하나를 이렇게 손바닥에다 놓으면은 이게 큰 과일 덩어리, 큰 과일이 보이듯이 이렇게 적은 것이 다 보여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손바닥에 과일 보이듯이 다 훤히 보이니까 여래 인하사, 여래께서 저를 인가하셔가지고 성 아라하니라 아라하니 됐습니다. 아라하니 반열에 올라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불문 원통하시니 부처님께서 너는 어떻게 하다 원통을 얻었느냐? 무슨 방편을 통해서 삼매를 얻었느냐? 최초에 이두 가지 질문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네. 그래 무슨 원 무슨 어떻게 해서 어떤 이게 해서 원통을 얻었느냐고 물으시니 여하 소중컨대 제가 깨달은 바로는 선견순원이 사회 제일인이다. 선견 이게 견을 돌이켜서 순원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예? 그게 예,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이 되겠나이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선견이 눈만 보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눈만. 코도 보는 기능이 있고, 귀도 보는 기능이 있고, 다 기능이 다 있어요. 예. 모든 이게 지금 육근에는 이런 기능이 전부 다 있습니다, 지금. 다 있는데, 그러면은 눈으로 보는 것 말고, 감각 기관이 볼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눈 필요 없이 오관이 보는 것. 이럴 적에 이제 하나 이제 적절하진 않습니다만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을 하자면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관세음보살 염불을 할 적에 어떻게 염불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냐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잡념을 안 하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라고 그러죠. 예, 소리를 들어라. 예, 소리를 들어라. 그러다가 소리가 완전히 잡념이 없이 관세음보살이 들려요. 들리면은 그다음에는 소리를 봐라 그러죠. 소리를 봐라. 그러면은 소리를 보아라 하고 할 때에는 기도할 적에
눈을 지그시 감고 점검하면 안 돼요. 눈을 지그시 감고. 네. 그럴 때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앞에 사람들 있지요. 또 부처님도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지요. 이게 보는 자리를 정해야 돼요. 정근하는 사람이. 보는 자리를 딱 정해놓고, 관세음, 모살, 관세음, 모살 해서, 거기다가, 살짝 이제, 이게 한 곳을 봅니다, 지금. 보고 염불을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소리를 듣다가, 소리를 본다, 그럴 때에 이 소리가요, 관세음, 모살, 관세음, 모살, 이 소리가 응집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보이고 또 보이고 보이는 아주 정밀하게 염불을 하면은 관세음보살이 보여요. 관세음보살이. 그럴 때가 시간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가도 지루하지가 않고 오랜 시간이 가도 힘들지 않고 이럴 때 이제 그런 걸 한번 연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세음보살 잘하는 방법. 나는 제일 저기 하는 방법이 한숨에 관세음보살을 한숨에 30번, 50번 한숨에. 근데 한숨에 30번, 50번 안 돼요. 근데 하시라고요. 한숨에 얼마나 되는가. 그러다가 한숨이 정말로 100번, 200번 가도록 관세음보살 하면은 숨차 죽겠는데 망상할 아주 쉽게. 숨차면 망상 못해요. 망상. 자, 그래서 내가 예, 깨달은 바로는 선견 눈으로 보지 않고 근원으로 돌아가서 이 사물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제일이 되겠나이다. 그러면 이 아나이다 존자는 다름이 아닌 천안 제일이 되고, 천안통이잖아요. 천안 제일. 그리고, 오관 일척소하니 84,000층이로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물에서 84,000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나이다 존자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증했은 사람은 전부 아나이다 존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안에 3,000대천 세계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이게 눈으로 전부 이게 관찰할 수 있는 분이 이 아나였다 존자였고. 근데 이래서 아나였다 존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은 따라서 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아나였다 존자다.